27일 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추미애 장관, 드디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중간 간부 인사가 왜 중요하냐? 이제 실무자들, 우리가 회사 다니면 여러분들 대리, 과장들이 실무를 뛰잖아요. 그 검사장급은 사실상 뭐 이사급들, 회사의 이사급들은 결정권자들을 뽑은 거고, 8월 7일 날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었죠. 이제는 8월 27일, 내일 모레는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누구, 제가 취재를 좀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형사부 공판부 여성 우수검사를 우대하겠다. 근데 일정이 그러면 왜 27일 날 검찰 인사가 단행되냐, 이걸 봐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 아시면, 이제 법 직제 개편, 중간 간부 인사는 직제 개편,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형사, 공판, 이건 뭐예요? 민생과 직결되는,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항상 뭐였어? 특수부, 공안부. 특수부가 대기업, 특수부가 하는 일은 대기업 재벌들 사냥하고, 공안부는 간첩 조작하는 일들을 했던 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공안과 특수가 굉장히 날아다닐 때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예요. 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검찰이 형사와 공판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사범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제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즉, 검찰은 여태까지 칼자루를 휘두르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진짜는, 검찰, 희한하게 여러분들, 변호사나 판사나,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변호사나 판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늘 법률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변호사 판사는 법률가인데, 희한하게 검찰을 얘기할 때만 검찰의 칼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검사들도 법률가예요. 그렇죠? 검사들도 법률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검사들이 오히려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인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들이 사실상 인권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형사와 공판, 여기에 추미애 장관의 요번에 그 27일 날 일어날 인사는 여성 우수검사를 우대하겠다. 우리가 여기에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우수검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은정 검사나 서지연 검사가 포함이 돼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 여성 우수검사라는 말을 명문화시킨 것은 임은정 서지연 검사가 아무래도 이번 인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차장검사는 사법연수 30기, 부장검사는 34기. 그러니까 마침 29기, 30기를 이번에 차장검사로 뽑는데,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30기예요. 그렇죠? 임은정 검사가 30기이기 때문에 차장검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검찰 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있잖아요. 중앙지검과 대검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검에서, 즉 대검 니콜 검찰총장, 대검의 중간 간부 인사들의 이동이 많을 것이다. 제 취재에 의하면 생각보다 1차, 지난번 1월 달에 있었던 검사들의 인사의 폭보다 더 충격적인 인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꼽혔던 특수부 검사들이 슬슬 옷을 벗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러면 요번에 인사에 어떤 것을 예의주시해야 되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왜 그러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당연히 검언유착 한동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딴건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누가 되냐? 한동훈 사건을 끌고 나갈 그 검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 보셔야 된다. 한마디로 누가 될것 같냐? 한동훈 수사를 직접적으로 할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르냐면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김욱준 28기 사실 28기 서울중앙 1차장 검사인 김욱준 28기 현재 4차장 검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저거 알려드릴게요.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있죠. 과거에는 뭐 1차장 특수부, 무슨 뭐 공안부, 무슨 부, 무슨 부 하면서 그러니까 1차장이 가장 그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서는 1차장, 2차장, 3차장 모든 부서에 형사부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4차장만 뭐 어떤 뭐 그 특별 뭐 수사를 한다든가 1차장, 2차장, 3차장에 전부 형사부 검사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구냐? 현재의 4차장 검사예요. 현재 4차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1차장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김욱준 28기 차장 검사의 후보의 물망 현재 차장 검사는 N번방 사건 TF 태스크포스를 수사를 지휘했고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후 사실상 크고 큰 사건들 주요 수사를 도맡아 이성윤 지검장의 신임을 받아왔고요. 현재 4차장 검사장으로 있는 이 김욱준 검사는요. 서울중앙지검의 전반적인 일처리에 대해서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법대 1년 선배, 한동훈의 1년 선배이지만 사법연수원은 1년 후배. 그러니까 대학교 선배가 선배지. 무슨 사시 그 1년 후배. 예. 대학교는 1년 선배. 한동훈이가 먼저 합격을 한 거죠. 2년. 그래서 옛 특별수사부 특수부인 반부패수사 등 대기업 수사를 비롯해 대형 부패 사건들을 직제 개편에 따라서 3차장 검사 산하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건 없고요. 그 하여튼 그 다음에 신임 그러면 4차장 검사가 1차장 검사로 김욱준 28기 검사가 와서 한동훈 사건을 지휘할 것 같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는 누가 유력시 되냐면 김욱준 검사의 자리였던 4차장 검사는 누가 김형근 29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의 영전설이 옛날부터 돌았는데 이 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역할을 할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 수사 지휘 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성윤 지검장의 브레인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 이에 따라 2차장 검사가 여성 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지검 2차장 검사에 임은정이나 서지연이 올 수도 있고 대검으로 갈 수도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여성 차장 검사가 몇 명 안 나왔죠. 여노공 전 4차장 검사가 유일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임은정 아니면 대검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뭐 그렇게 유력시 된다는 말은 없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현재 여성 2차장은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여성을 우대한다 그래서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중에 서울중앙지검의 4개의 차장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반드시 여성이 올 것이다. 근데 현재 그 한마평이 되는 사람은 홍종희 의정부지검 고양직천 차장검사,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박지영 대검 검찰개혁추진위원단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적임자로 나오는데 의외의 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예의 주셔야 되고 이제 특수통이 사실상 이제 지는 해가 됐죠. 그래서 줄사표 가능성도 있지만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면서 스스로 옷을 안 벗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원래는 1차장 서울중앙 1차장 검사에는 몰려있던 형사부들을 2차장 3차장 모든 산하의 기관에 형사부 검사들을 배치를 하고 사실상 특수부 검사들은 배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일 날 서울중앙 2차장 검사나 대검 감찰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은정이 오는 게 저는 최고의 시나리오고,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와도 임은정이나 서지현, 현재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일 날 지난 1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보다 더 파격적인 인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취재한 게 좀 있는데 지금 뭐 확실치 않으니까 얘기를 하기 좀 그렇고, 27일 날 분명히 차장 검사에 여성 한 명은 들어온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임은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중앙지검 1차장을 주목해야 된다. 이유는 한동훈을 수사할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